인기 절정인 7인조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스타캠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서운하네. 그거 따라할 거야. 내 심장 안에 너네 있다. 안녕하세요, 이민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스타캠 시즌 2! 드디어 저희 스타캠 시즌 2를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셀프 카메라입니다. 와! 뭐야?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뭐 하는 거예요? 시즌2, 시즌2 시작합니다. 따다다다다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서운하네. 안녕하세요. Let's go. Let's go. 안녕합니다. 아, 연습 많이 보냈어요. 왔어, 미성년. 근데 저희가 이제 반년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뭐 살도 많이 빠지고 변했어요. 뭐 많이 변했고 뭐 소년에서 남자 청년으로 남자. 아, 저기 청년분 계십니다. 청년분. 안녕하세요, 성인 김성규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희 이제 대전 가서 저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만나러 우리 애인들 만나러 가는데 대전 가서 봐요. 아, 안녕. 느끼해 진짜. 와. 대전 사인회. 대전 사인회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지. 다시 좋다. 다시. 예! 와! 와! 대전 사인회. 너무 즐거워합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되게 싫은데 그때 팬분들 엄청 많이 와 계세요. 엄청 많다. 그 중에 유명한 건? 네? 그 중에 유명한 건? 파전! 파전! 김치전! 자, 오늘 팬전에 어떤 각오로 임할 건지? 네. 저는 팬분들한테 정말 엄청난 사랑을 주겠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야. 다 가져가세요. 자, 갑시다. 출발 사인회장으로 이정! 고고! 따라갈 거야. 죄송합니다. 사인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 대전 팬사인회 지금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때요? 재밌어요. 되게 신선하고 자주 하는 거지만 항상 언제나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귀엽다. 최연소 4살 차죠. 4살? 너무 귀여워. 제가 뽀뽀까지 했어요. 찍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시죠? 네! 성규 생일은 4월 28일이고요. 뭐 그냥 아시라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팬분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안녕! 안녕! 나이스 맨! 나이스 맨! 밖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거 보셨죠? 와, 날씨가 너무 추운데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인생! 안성유 계소에서 저희가 밥을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짜잔, 짜잔. 짜라짜라짜잔. 자, 오늘 저녁의 메뉴입니다.
이건 뭔가요? 짬뽕요. 이건 뭔가요? 짜장요. 이건 뭔가요? 짬뽕요. 이건 뭔가요? 짜장요. 둘 중에 맛있는 거는? 짜장이. 형은 뭔가요? 형은 뭔가요? 네? 형은 뭔가요?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뭔가 치겠다. 국물이. 그만 그만. 아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아. 이 정도만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빨리 와. 저는 어디 화장실에 들어갈까요? 맛있겠어요. 아. 아, 아우, 러브. 아, 민망하다, 좀. 주워 먹는 거예요? 거짓 아니고. 맛있게. 자, 동우 형, 아. 아이쿠! 떨어진 거예요. 대타야. 진짜? 진짜?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스타 케이야 화사하다. 오늘 진짜 날씨 좋네요, 근데.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가고 싶어요. 아, 진짜 놀러 가고 싶다.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만약에 기차 여행하고 싶어요. 기차 여행이요? 알죠. 그, 딱 기차 안에서 계란 까먹고. 아~ 그 구운 낫, 구운 게, 그거 빤석, 다 하는 건데 말로 표현했어, 선배. 그거 저는 그거 거기 하고 싶어요. 뭐요? 핸드 가서 그 열차 이렇게 딱 기타 가지고 내, 야, 진짜 타면 막 갑자기 오줌이 딱 마를 것 같은 그 느낌. 데뷔하실 것 같은 느낌이야. 그 지조인 사람은 그 무표정. 아, 가고 싶다. 그 신급은 신분 보고 탄다는 그 그러니까요. 나이드. 알잖아. 행복한 상상도 아주 잠시.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희 너무 예뻐. 잘 먹어. 어, 야. 야, 뭐야. 엉켜버릴 거야.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어떻게. 오, 애벌레. 오, 여. 애벌레. 오, 애들군. 오늘 옷이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마워. 애벌레 왜 그래? 아니 갑자기 보여서 그래요. 아퍼 진짜. 잡을 거. 잠든다 내가. 갑자기야.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리더 형. 안녕하세요. 뭐 드시고 계세요 형?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 맛있겠다. 맛있지. 오늘 색상은 되게 이쁜데 스타일은 되게 섹시해요. 옷 스타일에 맞게 표지 한번 하나, 네 하나, 둘, 셋. 오 잘 안 해. 야 신기하지. 빨리 남군. 남군. 아예 움직이지 마봐. 내 심장 안에 너네 있다. 어. 내 안에 너 있다. 신기하다 이거. 네. 자. 안녕하세요. 뭐야 감독님이 오늘?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화나셨어요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만 사는 남매. 네. 저 1번이요. 1번이요? 네. 1번 리더 1번. 어, 형 2번. 2번님. 아니야 병아리만 있는데 번호가 없어. 2번 바보 병아리. 바보. 니 근데 바보. 바보. 아, 그냥 바보. 바보. 난 병아리. 사촌 오시면 어 여기 또 있네요. 어. 터프다. 터닥. 터닥이. 터닥이. 핸드폰 왜 그래요? 아 이거요? 핸드폰 왜 그래요? 아 그저께 제가 깨졌네요. 떨어뜨렸는데 깨졌어요. 터닥. 왜 깨졌어요? 아 그저께 같이 연습하다가 네. 너무 춤을 열정적으로 춰가지고 주머니 댄스머신 났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겁니까?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찍으셔야죠. 이걸 찍어요. 잠시만요. 이거 봐요. 폭력성 논란데 폭력성. 나가요.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자.
성혁이군은 깔맞춤이 대단해요. 이거 봐요. 한번 쓸어줘야지. 저도인데요. 깔맞춤을 이렇게 하셨어요. 동호 동호 형도 한번 쓸어줄게. 징그럽게 네. 하셨네. 징그럽게. 저는 안에까지 하고 스마일까지 하고 징그럽게 했네요. 징그럽게. 목걸이까지 금색으로 와. 귀걸이까지 아니구나. 에이, 센스 없다. 이거 본인은 뭐예요? 저는 섹시다. 한번 열어봐. 아, 섹시 병원이. 아무리 풀어봤자 안 섹시합니다. 한번 풀어주세요. 한번. 아니, 상체를 아무리 벗어봤자 안 섹시합니다. 네. 그럼 아, 어디를 보세요? 하의를 벗어. 아, 이제. 아니, 섹시. 아니, 하의 여기. 전 섹시. 뭐 이제 트렌드 바뀐 거예요? 이건 섹시. 와. 여러분 그러면 이따가 무대에서 봬요. 이따 봬요. 바이바이. 입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뭐냐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 이 아저씨 또 왔네, 자식. 예. 채널 고정.